네가 대전에서 모터쇼하는 나부랭이야? 네가 대전에서 모터쇼하는 나부랭이야? 어이, 꼭 대전에서 모터쇼 해야 돼, 해야 돼, 해야 돼, 해야 돼, 해야 돼. 야, 너무 아이, 쫄지 마, 쫄지 마 이렇게. 아니 형이 형 싸움 해봤어. 아. 왜 미친놈처럼 매년 대전에서 사비를 들여서 모터쇼를 진행하시는 거예요? 근데 이거는 내가 솔직히 말하면 대전 모터쇼를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 한 게 아니거든요. 6년간 진행을 했으니까. 아니 아니야 지나가셔도 됩니다. 네. 아 일단은 서울이나 부산에는 모터쇼가 있어요. 국제 모터쇼든 아니면 국내 모터쇼가 있는데 교통의 중심지이고 대한민국의 한 가운데의 요충지인 대전에서는 모터쇼가 없어요. 전무해요. 그래서 우리 충청권 학생들이 서울이나 부산에 모터쇼를 보러 가려면 차비 같은 거 막 달라고 해야 되죠. 밥값 가져가야 되죠. 또 혼자 못 가니까 또 친구도 또 꼬셔서 가야 되죠. 그리고 어린 나이에 혹은 중학생, 고등학생의 나이에도 타 지역으로 가는 건 좀 많이 힘들잖아요. 충청권에도 자동차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대전이나 충청권에 모터쇼가 없을까? 아 리얼리티다 리얼리티.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던 되게 하찮은 유튜버였어요. 구독자 4만 명의 2018년도에 되게 하찮은 유튜버가 아 그럼 내가 대전에 아주 조그맣게 남아 좀 모터쇼 한번 개최를 해보자. 서울이나 부산으로 모터쇼 안 보러 가고 우리도 매년 이거보다 더 크고 멋있게 하는 모터쇼 보고 싶으시죠? 라고 해서 시작된 게 1회 모터쇼. 1회 모터쇼는 차도 20대밖에 없었고 공간도 한 200평, 300평밖에 안 되는 그 카페에 주차장을 진짜 빌고 빌어갖고 돈 주고 진짜 싸게 빌려가지고 했던 게 정말 그냥 거의 지금의 수준이면 카밋 형태의 모터쇼가 제1회 대전 모터쇼였고요. 제1회 대전 모터쇼가 생각보다 큰 반응과 호응을 이끌자 2019년도에 제2회 대전 모터쇼가 열렸죠. 굉장히 큰 규모로 많은 사람들의 기대 끝에 한 50대, 60대 정도의 규모의 2,000평 정도의 대지에서 모터쇼가 열려서 아 대전에도 개인이 노력만 하면 대형 모터쇼가 매년 열릴 수 있겠구나 라는 그 희망을 얻었고요. 그 다음에 제3회 모터쇼. 좋아 죽을 것 같습니다. 네,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이런 모임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방역조치, 방역활동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오늘 입장객들을 맞이했는데요. 대전이 재미없는 도시잖아요. 재미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규모는 지하 주차장에서 했었지만 한 3,000평에서 4,000평 되는 규모에 70대에서 80대 되는 차량 플러스 희귀차나 그리고 제가 모아왔던 클래식카드까지 전시가 같이 되면서 굉장히 풍성하고 정말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모터쇼가 개최가 되었고 그 다음에 4회를 거쳐서 5회 모터쇼 때는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은 자동차가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.
대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빛탑 전체를 저희가 빌려가지고 70대 80대 정도의 규모의 하루 입장객은 3만 명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번성하게 그리고 정말 엄청난 행사가 열렸었고 추후에 영상을 보실 이 모터쇼 6회 대전 모터쇼 때는 대전 오토월드에서 실내 공간 3,000평 정도를 대여해 주셨고 그 공간에 수많은 클래식카와 희귀차 그리고 슈퍼카드 전시가 되고 플러스 압구정 시골지가 지난 몇 년간 모아왔던 그 수많은 희귀차들을 전부 다 타볼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뭐 무엇보다 체험하고 같이 느끼고 뭐 그러는 다 같이 참여하는 행사가 열리게 되었죠. 그러면 왜 하필 대전이에요? 근데 앞에 꽁트에도 그랬듯이 야 왜 대전에서 해? 하고 막 때리는 신용을 했잖아. 내가 사실 지금껏 지난 6년 동안 대전 모터쇼를 개최자로서 이렇게 뒤돌아본다면 두들겨 맞지만 않았지 엄청난 제안들을 많이 받았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청땡으로 와라, 뭐 새땡으로 와라, 우리가 부지 뭐 5천평, 6천평을 마련해 주겠다, 혹은 어느 도시에서는 뭐 자기들이 이거를 정말 시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의견들도 많았지만 사실 저희 참모진들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. 야 왜 계속 대전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대전에서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도 못하고 보상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충분한 보상도 못 해주고 행사를 할 때마다 조금 방해받는 듯한 느낌을 봤는데 물론 저희가 부족해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. 그리고 대전은 막 건설붐이 굉장히 많이 일어서 굉장히 넓은 부지들을 찾을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고 협조적이지도 않은데 너는 왜 지난 5년 동안 네 사비로 모터쇼를 계속 개최를 하고 이번 모터쇼도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, 야 이거를 막 이렇게 지원해 주는 데서 해야지 라는 정말 회유와 이런 약간 강압들을 많이 받았었는데요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뭐 청주에서 하건 세종에서 하건 대전에서 하건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. 근데 이야기 시작의 발단과 시초는 대전이기 때문에 어차피 거리상으로도 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 대전시에서 교통의 요충지인 대전 그리고 제가 대전 모터쇼의 모티브로 삼았던 07년도쯤에 대전시에서 그때 당시에 막 30억에서 막 100억까지 되는 막 코닉스의 그 막 부가티들을 전시해가지고 하나의 도로를 다 막아서 진행했던 모터쇼처럼 제가 개최한 07년도의 모터쇼는 아니지만 그 기운과 그러한 마음들을 계승하고 싶은 거예요. 어쩔 때 가장 희열을 느끼시나요? 우리가 모터쇼가 좀 전문화되니까 막 전문적인 아나운서 분들도 막 오고 막 그러거든요. 그럼 그때 어떤 말을 하냐면요. 제 몇 회 모터쇼를 시작합니다! 대전 모터쇼를 시작합니다! 이러면 확 막 그때 막 그동안 준비했던 막 그 슬픔과 막 힘들었던 건가 막 서운했던 감정 막 벅차오르던 거 막 기대감들이 확 불타올라요. 사실 그때 내가 무대에 직접 올라가진 않거든요. 그냥 무대 뒤에 이렇게 서가지고 너 몇 회 대전 모터쇼를 개최합니다 뭐 시작합니다 라고 하면은 막 진짜 그 무대 뒤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막 엄청나게 막 불타올라요. 막 마음이 확 불타올라요.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해 왔나요? 뭐 앞서 이미 그 긴 이야기는 다 한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어떤 또라이 하나가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졌고 그 또라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시작했던 조그마한 눈덩이가 뭐 1, 2년에서 끝나지 않고 되든 안 되든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자신의 돈을 다 투자해서 똑같은 도시에 더 많은 차량들 그리고 더 많은 행사들로 꾸준히 6년을 해왔다라는 거죠. 어느 정부에 대한 지원이 없어도 시에서 주는 지원이 없어도 지원금이 없어도 지금까지 꾸준히 다 해냈고 이 꾸준함과 발달의 원천은 아무 조건 없이 몇 억이나 되는 자신의 차량들을 지원해 주시는 오너분들과 압구정 시골지 개인 모터쇼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 모터쇼라고 한다면 아 굉장히 좀 그래도 국내에서 되게 오래된 되게 출시가 좋은 자동차 행사야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협찬을 해주시는 수많은 업체들 덕분에 이렇게 규모적으로 발달할 수 있었고 규모적인 면을 떠나서 약간 심적인 부분으로 제 개인적인 부분으로 좀 이렇게 돌아오자면
매년 행사가 커지면서 자신감이 붙은 것도 있었겠지만 매년 행사를 꾸준히 해옴으로써 주변인들의 관심이 점점 늘어났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7회 모터쇼에 대해서는 스포를 할 수 없지만 아마 서울이나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국내 모터쇼의 규모만큼 키워서 이제 정말 대전을 대표하는 행사로 발돋움 할 수 있지 않을까. 물론 그 과정에서 제가 먼저 포기한 것들이 많아요. 압구정 시골지에 대한 개인 타이틀을 아무런 조건 없이 전면적으로 포기하고 대전 모터쇼라는 타이틀에 양보를 하겠다, 뭐 이런 것들, 그리고 뭐 기부에 관련된 것들,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좀 준비한 것들이 많으니까 계속 그렇게 꾸준히 발전을 해올 것 같습니다. 자동차 문화를 사랑하고 나 같은 또라이들이 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한 분명히 계속 발전할 거라고 생각해요. 10회 대전 모터쇼, 20회 대전 모터쇼, 100회 대전 모터쇼 때는 내가 몇 살이에요? 130살 안 되겠네. 그러면 뭐 한 70회, 80회까지는 제가 있을지도 모르겠죠. 지팡이 메고 할리데이비슨 조끼 입고 청바지 쫙 달라붙은 거 입고 체인 딱 걸고 머리 빡빡 밀고 두 번 딱 두르고 한 나이 한 70, 80 정도에 모터쇼 행사의 개막식에 제가 등장하지 않을까,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게 발전하고 싶고. 모터쇼 영상을 좀 볼 수 있을까요? 제 6회 대전 모터쇼 영상을 보러 오신 분들도 많을 것 같으니까 영상부터 좀 한번 보고 오시죠.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? 그냥 이렇게 놀고 먹고 늙어 죽고 싶어요. 사실 경제활동이 원천이 됐던 본업을 2023년 4월 3일날 전면적으로 다 은퇴를 하고 그동안 수집했던 수많은 클래식카, 희귀차, 슈퍼카들을 전시하고 타볼 수 있게 하는 공간들을 운영을 하면서 그 공간이 벌써 대전과 공주의 1호점, 2호점으로 확장이 됐고 이 수집한 클래식카, 희귀차, 뭐 슈퍼카들,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차량들을 자동차 복합 문화 공간에 방문했을 때 타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게끔 하는 것과 더불어 이번에 제가 좀 큰 결심을 했습니다. 자동차 복합 문화 공간만으로는 사실 손님이 많아도 적자의 구조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이거를 내가 향후 10년, 20년, 30년 뭐 많게는 제 후손 100년, 200년이 이끌어 나가는 그 성장 동력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다른 사업도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시작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보기 힘든 슈퍼카들이나
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희귀차들, 클래식카들, 그리고 바이크들을 수집한 것들을 화보 촬영이나 아니면 영화 촬영, 그리고 웨딩 촬영, 뭐 이러한 방송 쪽에 필요한 곳에 방송 소품으로 대여를 해줄 수 있는 법인을 하나 만들었거든요. 그거를 밑바탕 삼아서 어떠한 지연이 없어도 내 사비로 엄청난 규모의 모터쇼를 10회, 20회, 100회까지도 개최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, 내가 물론 이렇게 경제활동에서 은퇴는 했지만 내가 마냥 놀고 먹고 싸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, 써야 될 돈도 많기 때문에, 내가 좋아하는 곳에서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벌리는 중이고요. 저는 갑자기 머리를 다쳐서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이 뇌에서 싹 다 사라지지 않는 한 평생 이렇게 자동차계에 미친 이단아, 또라이, 너는 왜 집 안 사고 그렇게 차만 사면서 그따위로 사니?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런 것들의 희열을 느끼는 완전 상도라이처럼, 자동차 상도라이처럼 그렇게 평생을 살아갈 예정입니다. 내년 7회 모터쇼 영상에서 또 뵐 것 같은데, 그때는 지금보다 더 우주 같은 얘기를 좀 많이 들려주고 싶으니까요.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박수 안 치니? 세게 쳐야지. 아, 더 세게.